Beter, hein? Dann sein. Hoch auch schön. Saga Free.아이, 이게 뭐야, 이게. 방전 쓸까? 번개 고체. 아유, 한잔해서 애면 좋네. 일단 자가 수리로 체력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지. 매돌 여기 하나, 여기 둘 잡으면 될 것 같은데. 여유되면 세 마리 잡고. 번개고체 잘 나와서 엘리트 잡을 만해. 오리아르콘 평영. 방전뿔. 트하트. 트하트. 냉정한 반복. 반복 넣을까? 아니야, 반복 넣으면 오리하르콘 엿먹는다. 데이터 디스크 먼저 넣자. 데이터 킹스크. 데이터 맹스크. 정전기 방전 쓰고 한 대 맞고. 번개고체. 이 정도면은 저기 가서 자야겠다. 강몸 한숨 자고 상점 갔다가 엘리트 한 서 잡고. 숟가락. 숟가락 볼 게 없네. 나중에 에너자이저나 푸틴 과정 숟가락 볼까? 그냥 저유물이나 살까? 데이터 디스크 있어서 번개 고체가 더 세졌지. 맹고까지. 3번 구. 3번 구면은 육강령까지는 잘 잡겠다. 맹고. 알고리즘.
맞으면 다 전기들 아니냐? 피 벌써 반피 다른 거 봐. 가소로운 유광령색. 메아리 유성 타격 버퍼. 꼭 필요한 카드들이네. 메아리 할까? 메아리만 있어도 딜 나올 것 같은데. 룸방거 짓고 냉기 채우자. 데이터 디스크도 있고 오리알콘도 있고. 오리알콘 데이터 디스크 둘다 냉기랑 어울리는 유물이잖아. 탱. 방전 썼다 자식들아. 덤벼라. 배터리 충전. 알고리즘 아직도 저거밖에 안 컸어. 24방어. 파이프션 번구 도약 도약벌 자가수리 더블 세하 어서오세요. 아, 왜안 때리냐? 방풀 아니야, 이거? 야, 왜안 때려, 이 자식들아? 겁나 실만하네. 탑솔로 대 보디오. 탑솔로가 이김. 번번번구. 아우, 딜세. 자가수리 보고 싶은데. 20필. 반복, 조각몸, 강몸. 반복이 뿔칸데, 반복 넣으면은, 오리아르콘 못 보는데. 그래도 반복이 뿔카니까 넣어둘까? 오바.
아우 징그러운 것들. 밝히기 뻘. 비가 생각보다 별로 안 깎였네. 벽용이나 배터리 충전하면 될 것 같은데. 야, 너 체력 어디 갔니? 버퍼. 역학 좋아. 아니 마트루시카? 야 여기서 마트루시카 먹어봤자 다음 막에서 상자 열매인 사파이어 열쇠 먹어야 되잖아. 일단 여기서 마트루시카를 먹는 게 유물 개선에 이득이 맞지. 열쇠 해봤자 어차피 한 개밖에 안 가져가니까. 아니 저놈의 번구 왜 자꾸 나와. 방열판 빌드업 해도 될까? 내 메아리. 메바. 아, 현구방. 재구성 뺄. 버퍼. 수비 지울까? 우리 할 코인데. 타격 지우자. 왠지 타격이 더 싫어. 둘 다 타격이나 똑같은 애들. 제거하는 미친 성직자. 축전기 너무 좋다. 메아리 떠버렸죠?
아, 이거는 자같이. 아이고, 안 나왔다. 퍼펙트는 못했네. 저에서 버퍼가 딱 나왔어야 했는데. 메아리? 편향. 메아리가 낫겠죠? 편향은 지금 덱에서는 메리가 낫겠다. 포스트 커피 드리퍼 짚고 방열판 강화해서 드로 쭉쭉 당기는 것도 메리 짜가 수리하면 되잖아. 저기 블리트 스킬 포션 두 개 다 쓰레기구만. 방열판이나 하고 가자. 5코스트 덱이니까 드로우를 더 챙겨야 돼. 도약 파지직 승폭 파지직 명중 후에 명중 기생충 후에 파지직 습 고기 재활용. 덱 다듬으려면은 방열판 강화하고 재활용 강화하고 쭉쭉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태하 재활용 주판 이렇게 할까? 방열판 강화하고 재활용은 일단 방열판 강화할 것 같으면 꼭 필요할 것 같긴 하네. 곤백 하하. 결국 타협으로 끝났습니다. 밀제 포션 혼돈 축성기 많으니까 혼돈에서 어둠이 나오든 플라즈마가 나오든 둘 다 이득일 것 같아. 축성기가 안 나왔으면은
고민해봤겠지만 극혐. 자갈 소리 썼구나. 얘들 왜 이렇게 세? 트하? 냉정함. 냉정함.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. 방열판이 매미장이면 어떡하냐. 가방. 가방 나온 거는 진짜 좋네. 아이고, 나 부럽다. 레벨이. 뭐야, 돌려줘요, 레벨이. 아, 기생충 안 사요. 저리 가요. 안 받았다. 3마리. 아이고, 이걸 못 먹네. 아, 이걸 못 먹어? 아니 어떻게 이걸 못 먹세? 이걸. 아, 안 돼. 아니, 저 간유물을 못 먹는다고? 저 갓갓 간유물을. 진짜 개 좋은 건데. 사 스택이다, 자식아. 시간이 다 됐느니라.
12 코스트. 판금 케이블. 야, 이거 판금 대디 저거 감정의 조각 다 먹는 시대였네. 못 먹었지만. 킹갓 모음. 강화할 시간 없어. 아이, 저 앞에 상점 있는데 또 상점 저거 일꾼들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. 상점 팩 저거 구체술로 남는데 아이런. 구체술로 남는데 소비나 나오지. 다음 상점 본다. 헛디딤 치약 섬광. 치약 필요 없지. 아니 뭐 치약 넣어놓을까? 아니야, 들어도 없는데. 그러면은 방열판 나이스, 창공지능 나왔다. 메아리 빠질까봐 드롤을 못하겠어. 메아리 다 썼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겠죠. 이제 어지러움 쭉 쓰고. 아니, 어지러움이래. 냉정함이랑 기타 등등 쭉 쓰고. 저거 재활용 노는 거 봐. 그래도 심장전에서는 저거 지울 때 쓰겠지. 상태 이상 재울 때. 첫 턴 메아리다. 까까. 미친.
야, 뭐 어떡하지 이걸? 어이, 모임. 커스텀으로 연사, 폭주, 진폭 한 장씩 들고 10장 한번 봐주세요. 캐릭 상관없음 단 연사, 폭주, 진폭은 제거 불가 중간 후님 항상 응원합니다. 아이, 선단님 감사합니다. 아, 놀랍게도 이 미션은 언제나 들어오고 있다. 아이, 선단님 감사합니다. 뭔가 언제나 들어오는 미션인데. 야, 이중신 어디 갔어? 죽는 거 아니야? 죽는 거 아니야? 아, 이 뭐야 이게? 왜 이렇게 세냐? 에서 멸치 포션 먹어야 되나? 트위지컬. 와, 이곳에 왜 이렇게 세냐? 내 체력 다 어디 갔어? 마창 뜨자. 막고라다. 힘 42. 막고라다 힘 58. 미친. 힘봐. 졸랐어. 힘 58이라고? 야, 그러면은 사면타가 최소한 150. 어? 최소한 160딜이 넘네. 잠깐만, 174. 최소한. 거기에 기본 데미지까지 더하면은. 이건 쫄만한데.
이걸 안 뚫으면 얼마나 센 거야? 근데 이김 파워덱인데 호구세가 무섭다면 파워카드가 모자란 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. 재활용. 도박꾼 사자. 강몸 괜찮을 것 같은데. 저거 재활용하면은 에너자이저 돼가지고. 아니 아이 힐라할라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아이고 또 창방한테 뒤지게 쳐갖고 고래보였구만. 아닌데. 아, 렐린 감사합니다. 파워카드 좀 있나? 역학 올려놓을까? 너무 끔찍하다 이 자식들. 아이 미친 플라즈마 코스트는 안 모자라겠네. 20힐까진 된다. 방열판이 좋긴 좋구만. 덱이 망측해 보이지만 의외로 정상입니다. 눈보라 필요 없지. 저거 단탄지 다탄지 모르는데 버퍼 어떡하지? 이하리 사리. 와 버퍼가 해냈다. 해냈다. 해냈어. 버퍼가 해냈어. 해냈다. 해냈어. 버퍼가 해냈다.
아, 저거 쓸걸. 정전기 방전. 아니, 저 뭐지? 이름 뭐지? 재구성. 야, 누가 들어오고 있냐? 내 눈알 키기, 임마. 이번 턴이 연타 턴이죠. 메아리가 몇 개야 이게? 냉정함 좀 더 올려놓고 싶은데, 냉기 좀 더, 더 많은 냉기. 기사님 여기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주세요. 저 해봤자 90 때리겠지. 잡았네. 수고요. 수고 램지. 심장 허접색. 허접색. 심장 허접색. 심장 허접색. 너무 허접이네. 아이, 심장이랑 급이 안 맞아서 못 놀겠네. 아유, 심장 새끼 그거밖에 못하냐. 아유, 심장 저 허접색 저거. 룸방 굶었고 그냥 내 할 것만 해도 이기네. 아유, 급이 안 맞네. 심장 허접색. 심장 허접색. 아, 겜돌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, 심장 수준 봐라. 감정의 조각 못 들고 온거 좀 아쉽다. 감정의 조각도 일좀 했을 텐데.